예, 오늘 뉴스 탑10도 눈에 띄는 사건 사고 먼저 이 세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아, 승재현 의원과 집중적으로 얘기를 살펴볼 텐데요. 10위, 9위, 8위 중에 먼저 10위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사진으로 봐선 잘 모르겠는데 의인들 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. 의인들, 의인들. 나흘 전 폭우로 참변을 당한 이 반지하 일가족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. 오늘 연결식까지 있었는데요. 사고가 발생했던 곳에서 불과 4분 거리의 또 다른 반지하에서도 한 명이 갇혀 있었는데 이웃들의 노력으로 무사히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그 영상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창문을 열어봐! 밑에 잠근 장치 열어! 잠근 장치! 불빛 보고 오면 돼, 불빛 보고! 바로 손 잡으면 돼! 아 이거 깨야 돼요! 깨야, 깨야 돼요! 뒤로 비켜봐요, 뒤로! 좀만 버텨! 조금만 계속 버텨! 침착해! 침착하고 있어! 조금만 기다려! 조금만 기다려! 어, 계속 계속! 계속!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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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! 바로 숨 쉬어! 숨 쉬어! 숨 쉬어! 숨 쉬어! 숨 쉬어! 숨 쉬고! 나와 나와! 괜찮아 괜찮아! 나와 나와 나와! 아 됐다! 됐다 됐다! 잘한다! 잘한다! 이번 수해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을 앗아갔고 앗아갈 뻔했는지 저 급박했던 영상으로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. 승희원님, 네. 한 명이 반지하에 있었는데 그걸 이웃 주민들이 저렇게 안간힘을 써서 구해낸 장면이 저렇게 뒤늦게 공개가 됐어요? 사실 저도 신림동에 좀 있어봐서 아는데 예. 신림동에 이제 고시촌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어떤 그 하숙집 같은 게 있어서 사실 반지하가 굉장히 많습니다. 맞아요. 아, 지금 저렇게 보면 젊은 청년 3명이 이제 그 안에 있는 청년을 구하기 위해서 진짜 필사의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보이는데요.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다시피 지금 저 안에 있어서 좀 천천히 숨 쉬어 그다음에 진정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렇게 그러니까 휴대폰에 불빛까지 비추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버텨야 된다, 침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고립된 남성을 발견합니다. 그리고 소화기로 보이는 물건으로 좋아요. 저렇게 예. 깨고 있고 또 몽키스패너 등으로 유리창을 깨려고 굉장히 시도를 했는데 저게 이제 또 수압도 있다 보니까 유리창이 잘 안 깨졌어요. 예. 그래서 안에 있는 남성의 혹시나 의지를 그러니까 삶의 의지를 조금 더 고추세우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안심시키기도 하고 결국 창문이 깨지면서 안에 있던 청년을 구했다라고 합니다. 그 순간에 이 세 명의 의인들은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. 다른 쪽에 혹시 다른 사람이 없는지까지 확인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니까요. 대한민국 아직도 살만한 대한민국이고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자기의 어떤 그 삶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구해낼 수 있는 저런 청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정말 살만한 대한민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 영상 제가 꼼꼼히 다시 봐도 사실 대단히 경황이 없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저렇게 휴대전화 플래시로 빛을 비추고 네네. 소화기, 뭐 몽키스패너로 다 이렇게 때리면서 구조하는 모습이 생각보다 거의 뭐 이 재난구조에서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줄 수 있는 저 정도인데 어떻게 저렇게 경험 없는데도 잘 해낼 수가 있었을까요? 사실 그 친구를 구해야겠다는 의지의 문제고 그 친구를 구해야겠다는 건 삶의 그 친구들의 어떤 문제였겠죠. 예. 저 순간에 제일 처음에 저 내용을 3분 정도 영상인데 예. 제일 처음엔 유리창이 깨지지 않습니다. 유리창이 깨지지 않으니까 혹시 자동차 유리창을 깨일 수 있는 좀 뾰족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머리를 맞대는 모습도 나옵니다. 그래서 저 유리창이 어떻게 깨지는가 하면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탁 때려요. 그래가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예. 저 순간에 도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안에 있는 그 친구에게는 버텨야 된다. 그다음에 진정해야 된다. 그렇게 삶의 의지를 고추세우면서 또 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세 명의 친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친구의 삶을 구조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맞아요.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걸 보니까 나름 친분 관계도 나름대로 친분 관계도 있었던 것 같고 구조 과정에서 손을 다쳐서 바늘로 꿰매기도 했고 네네. 특히 이분이요. 박모 씨는 인근에서 두 명을 구조한 뒤에 또 다른 담벼락으로 넘어와서 동참까지 했습니다. 대단합니다. 사실 저런 모습을 아까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자기의 삶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
구했다는 점에서 인근에서 두 명을 구조한 담벼락에서 넘어온 저분께서 사실 뭐 이름을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박종현 씨일 수도 있는데 예. 저 박종현 씨가 저렇게 했고 또 엄모 씨라는 또 이분은 이름이 이제 은석준 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호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주택의 그 깜깜한 물이 찾는 곳에 헤엄을 쳐서 들어갔다라고 하니까요.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온 구조대 남성이 했는 말, 이 말이 모든 걸 다 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30분 정도만 더 있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구조해 준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. 야, 얼마나 고맙고 또 고마웠겠습니까? 뭐 30분이 아니라 1, 20분만 더 있었어도 큰 화를 불러일으켰던 불상사가 될 뻔했는데 아 다행입니다. 아, 용기 있고 그 박수를 보냅니다.